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레오 학생의 숙제를 좀 봐줄까 하는데요. 지금 고1 모의고사 푸는 쪽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 제가 뭘 중점적으로 봐야 될지를 지금 생각하면서 쓰고 있었는데, 어차피 할 거면 그냥 영상 찍으면서 하자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지문 해석 정확도를 분석을 할 거예요. 왜 그랬냐면은 전에 이제 고1 모의고사를 지금 처음 한게 아니잖아요. 한 1주, 2주 돼 가는데, 근데 정답률이 높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정답률이 높다는 거는 문제를 잘 푼다는 얘기지, 지문을 완벽하게 분석해낸다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를 잘 푼다라는 게 단순히 고1 수준에서만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문 분석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100% 분석했는데 틀릴 방법은 없거든요. 지문 해석 방식 중, 그러니까 몇 퍼센트로 얼마나 잘 분석했는지에 따라서 이제 문제가 어려워도 풀수 있고 없고가 정해지는 걸 텐데, 지문 해석 정확도 분석 쪽으로 방향을 잡았어요, 저희는. 그 다음에 방식이 달 뭔가 좀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 방식에 대한 조언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글쎄요, 제가 또 봐줘야 될게 뭘까요? 저도 보면서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가 네, 첫 번째 건데 이걸 볼게요. ACC, Travel Agency Customers. 요런 일단 이메일 형식의 뭔가가 나왔는데 좀 보도록 하죠. 전에는 그냥 슥 읽고 푸는 걸 봤는데, 이제는 그걸 그게 아니라 이걸 정확히 제대로 Have 파악을 you 하고 ever 있는지를 보고 wanted 싶은 to 거예요. enjoy a holiday in nature? 당신의 그래, 이걸 봐야 돼. 확실히 내가 봐야 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이 차이예요. 이거 어떤 차이냐면은 알것 같다, 안다라고 말할 때 이게 차이가 여러 개가 있는데, 되게 알것 같은데 당신에게 말로 해주자니 힘들다, 이게 있고, 설명 가능하다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부분에서 되게 머물러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것 같을 거야, 아마. 근데 글로 쓰면 안 나온다니까, 이게. 이걸 본인도 인지를 해야 돼요. 알것 같은 건지 진짜 아는 건지, 이게 해석이 되는 건지 될것 같은 건지. Holiday. 홀리데이를 모르는구나. 느리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설명하면서 갈게요. 기록하면서. 속도 느리다. 하지만 이는 영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한국어가 부족하거나 영어를 한국어로 바꾸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 시점에 이 능력을 별로 필요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으나 결국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모국어 능력 또한 중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고, 네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네 가지 케이스, 이게 뭐냐면 영어, 그러니까 한국어에서 영어 두 가지라고 해야 되나? 아니야, 영어에서 한국어 두 가지라고 해야 되나? 이게 아닌데, 네 개인데. 일단 두 가지라고 해놓고 나중에 바꾸겠습니다. 만약 쓸 일이 있으면. 두 가지 케이스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은 가치가 높다. 이 능력의 최상급, 이 능력을
이 능력의 뭐라고 해야 되냐? 이중 가장 높은 능력을 가져야 갈수 있는 위치는 아마도 동시통역가가 될수 있겠다. 이게 안 되거든요. 내가 그냥 영어로 말하는 것도, 그러니까 동시통역을 한국어를 듣고 영어로 말해주는 것도 힘들고, 영어를 듣고 한국어로 말해주는 것도 힘들어요. 일단은 우린 번역가. 일단은 우리는 번역가라는 위치에 닿는 걸 목표로 하진 않지만, 가 됨에 손색이 없는 정도의 능력치를 목표로 나아간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저희는 동시통역 쪽으로 영어 능력을 높이고 싶다면 진짜로 그게 끝판이니까.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정도 기록을 해놓고 넘어가서 또 볼게요. 느리다. 당신은 자연에서 연휴를 보내고 싶나요? 잘 잡혔다. 이거구나. 이런 부분이 있구나, 지금. 이걸 고칠까, 과연? 왜 틀렸는지 모르는구나. 우클릭을 해보지, 한번. 모르시나요? 자, 여기에서 이 부분이야. 그렇구나. 분명히 한국어가 부족한 부분이 존재하는구나. 그렇구나. 한국어가 부족한 부분이 분명 존재하는구나. 필요한 부분이 있네요. 내가 이걸로 시간을 쓰는 게 맞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궁극적으로 맞아요. 해줘야지 이런 것도. 영어 배우러 와서 저한테 한글 배우는 친구들 많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이긴 하지만 이것도 똑같은 케이스고. 쉽다예요. 뭐뭐 하고 싶다. want로 넣어줄게요. 리오가 지금 want를 모르진 않잖아. Want. 근데 하고 싶다를 몰라, 피읍을. 그래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여기에다가 받아쓰기로도 편성을 해. 다음 단어를 한글로 쓰시오. want예요. 이건 이렇게 편성할 수 있지. 전혀 정말 생각도 못한 편성 방식인데 특이한 Want. 케이스네요. 좋죠. 이거를 한글로 써야 돼요. 뭐뭐 하고 싶다예요, 이거는. 그죠? 하고 싶다. 뭐뭐 하고 싶다. 이거 띄어쓰기 빼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나는 상관없어. 나는 이해해. 레오가 영어를 엄청 잘하고 한국어가 부족할 수도 있어. 왜냐면은 어린 시절을 거기에 있었으니까. 근데 이걸 누군가가 보면은 괜히 뭐라고 할수 있단 말이야. 시기심, 질투심 이런 것 때문에. 난 그런 모습 This summer is the best 당하고 time to 싶게 하게. turn your dream to 뭐라고? reality. 이거 잘안 되는구나. 자, 저 뭐였죠? Have you ever wanted to enjoy a holiday in nature? 이거였나요? Have you ever wanted to enjoy a holiday in nature? 맞죠? Have you ever wanted to enjoy a holiday in nature? 당신은 자연 속에서 휴가를 즐기는 것을 원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뭔가 부족해. 보내고 싶나요라고 했잖아. 아니야. 시제상 그렇지 않아. One. 이 문장을 내가 아이가 have you ever 이 문장을 영어 문장을 알게끔 하려고 만든 문장이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대응되는 한국어 문장에 학습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그죠? 뭐야 그 다음에 This summer is the best time to turn your dream into reality. 이번 여름이 당신의 꿈을
현실로 바꿀 최고의 기회입니다. 최고의 시간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한국어로 바로 안 나오는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This time is the best.' 뭐였죠? 'This summer is.' 아, 한글로도 바뀌었네. 아, 귀찮다. 보고 나서 합시다. 한꺼번에. 내 생각이 맞았구나. 이게 안 되는구나. 힘들구나. 그렇구나. 힘들죠? 힘들죠? 한글로 타자 치는 거 힘들 수 있어요. 세상에 쉬운 것도 힘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아직 쉬워지지 않은 것만 있어요. 삶이 그래요. 모든 부분이 그래요. 세상 가장 어렵고 불가사의한 것중 하나가 인간의 직립보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훗날 아이를 키워보면 알수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던 아이가 시냅스를 정확히 뭐라고 하는 거죠? 신경세포. 수만 개, 수천 개의 시냅스와 근육을 이어 그 무거운 몸을 일으켜 자리에 서는 것도 기적적인데, 이 중심 잡기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 앞으로 걷기 시작하고 뛰기도 해요. 살면서 아마 이보다 더 힘든 일은 없을 수도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 매일매일 너무 당연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그저 아직 쉬울 만큼 해보지 않았다는 것. 그저 반복하면 쉬워지지 않을 방법이 없다는 것. 그러니 이런 아직 잘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과 스스로의 모습에 번뇌치 말고 그죠. 스스로 하기로 결정한 시간만큼 딱 그만큼만 의식적으로 숙제를 해나갑니다.
기록되지 않는 것들 여기까지 말할게요. 더 말하는 것보다 여기까지가 맞는 것 같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요. 하지만 마음은 항상 거짓말해요. 힘든 걸 할 땐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이 느껴져요. 잘 못하는 걸 할 땐 해도 소용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기록이 중요해요. 마음에게 속지 않으려면. 그러니 모든 숙제들이 기록되고 있고 그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제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 걱정 말고 그저 실행합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